Yo, what's going on,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에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팀수부위에 소속된 래퍼들의 리액션을 좀 더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제 방영이 되었던 랩비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했던 참가자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부쩍 랩비의 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거를 해볼까 하다가 이 참가자가 눈에 들어와서 비디오를 볼라 그래요. 이 래퍼의 닉네임이 That Dope 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That Dope. 이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빈즈와 수보이의 패스를 받아서 결국은 팀 수보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퍼 자체에서 캐릭터에서 나오는 약간의 좀 재기발랄함? 재치 있는 모습? 펑키한 모습? 그런 면 점들 때문에 저도 좀 인상이 깊었던 참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 경연을 하기 위해서 비트들을 전부 다 톨리버가 만들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와, 톨리버는 진짜 그러면 쌓여있던 비트가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TV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자신의 어떤 비트들을 사용했구나 라는 사실에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로듀서들이 곡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신의 힘을 다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어찌됐든 톨리버의 곡으로 경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That Dope의 퍼포먼스를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요즘 약간 타이가나 이런 해외 몇몇 래퍼들 때문에 약간 남미 바이브? 이런 느낌에다가 트랩을 얻는 게 약간 유행이죠? 예를 들면은 뭐 마카레나 같은 곡들도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타이가의 곡들 중에. 오. 오. 되게 아기자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가 되게 좀 생동감이 있어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래. 오. 오. 와, 비트 좋다.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톨리버가 진짜 비트를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더 좋은 비트를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 TV쇼가 조금 그래도 힙합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오, 오, 오. 약간 부분적으로는 긴장된 모습도 보이지만 뭔가 터트려줘야 될 때는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긴장한 것 같아. 오, 오. 에이. 톤도 독특하다. 이제 들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약간 좀 그런 거 아시죠? 싱잉 랩, 이모 랩, 약간 래퍼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딱 톤이나 바이브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트렌디함이 많이 느껴져요. 아마 출연한 참가자들 제가 퍼포먼스를 거의 다 봤는데 참가자들 중에서 톤이나 이런 느낌은 가장 좀 트렌디한 것 같아. 뭔가 조금 표정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도 있는데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긴장만 봤을 때 풀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패스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랩 스킬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표정이 조금 긴장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물론 뭐 유노 빅보이, 뭐 리키 스타 그런 래퍼들의 어떤 임팩트 있는 무대는 아니었어요. 일단 비트 자체가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약간 또 칠하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건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올패스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을 때 또 잠재력이 막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의 재능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와 하고 놀라는 경우들도 저는 태국의 더 래퍼를 보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올패스를 받은 래퍼들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탈락하지 않고 이렇게 패스 받아서 올라간 래퍼들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음악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뭐 랩 스킬이나 뭐 이런 공연할 때 퍼포먼스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표정이 조금 더 코치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좀 밝게 웃고 좀 뭔가 턴업 시킬 수 있는 뭔가가 탁탁탁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되게 흥분됐다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차분했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것만 조금 개선됐다면 올패스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의 TV에 나오는 이 TV쇼에 이런 비트를 가지고 힙합에 대해서 경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한국도 쇼미더머니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 정도의 오리지널러티를 처음에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뭐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도 되게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진짜 오리지널한 음악을 갖고 와도 그렇게 막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진짜 이거는 첫 시도부터가 너무 대단한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친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